있죠. 그리고 한효주 씨는 노리플라이의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를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외로운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내가 외롭고 솔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능력이 있는데 안 만드는 것 같죠. 아, 소주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 한효주 씨는? 나도 그렇게 얘기할래. 알겠습니다. 소주 커플이시잖아요. 나는 맥주보다 소주가 좋다. 하나, 둘, 셋. 오, 소주 X. 한효주 씨는? 세모. 예전에 소주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예. 요즘엔 술 먹을 시간이 없어서 네. 가볍게 맥주 한 잔 정도밖에 못 마시거든요. 아. 맥주가 좋아지더라고요. 소주보다는 맥주가 네. 좀 더 편하다. 한효주 씨는 세모예요, 세모. 뭐죠? 몇 대 몇의 비율이 제일 맛있습니까? 1대 3. 하나, 둘, 셋. 기대는 해야죠. 역시 세모예요, 세모. 저는 예. 그 큰 상이 예. 여러분들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손예섭 씨만 따로 여쭤볼게요. 저는 상에 욕심 없습니다. 글쎄요, 연기 잘했다는 소리보다 영화를 보신 분들께는 적어도 아,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을 봤다. 아, 손예섭 씨께서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전 영화가 정말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상 기대하시는 큰 상 기대합니다. 몇만 정도 관객을 예상하십니까? 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야 한국 멜로 중에 탑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국 멜로 중에 탑. 한효주 씨? 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두 분의 컨셉이 이날 분명했습니다. 두 분 인터뷰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섞어서 한잔해요. 알겠습니다. 오래간만인데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이제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약 그만 먹고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예섭 씨, 한효주 씨였습니다. 사와디캅 니하오. 안녕하세요. 아주 글로벌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니쿤 미세입니다. 선선한 가을 따뜻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2PM의 니쿤 그리고 미세인데요. 이들과 함께한 유쾌한 화보 촬영 현장 지금 함께하시죠. 미세의 활동이 지금은 끝났죠? 네, 그렇죠. 네. 그럼 뭐 하고 지내세요, 그럼? 얼마 전에 서울에서 네. 콘서트 했고요. 이제는 아시아 투어 준비하면서 또 일본에서 활동 준비도. 미세이는 네, 저희는 네. 이제 곧 이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미세이 쇼케이스를 열어요. 네, 단독 쇼케이스입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요. 린 씨가 카운트다운 네.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아니 전도연 씨가 칭찬을 했어요. 민 양을 연기를 잘 처음 하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잘했다고요. 근데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로 기사를 봤는데 저는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두 분이 연기 선배님이시죠? 뭐 평가를 좀 아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인 거예요. 아 미성년자시구나. 네, 네 수지 양 18살입니다. 성인 되면 꼭 보세요. 자 겨울 시즌 화보 촬영 중인 이들. 그런데 두꺼운 외표에는 어떤 포즈가 잘 어울릴까요? 야상을 잘 나오게 찍어라고. 근데 야상을 잘 나오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금방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니콘 씨 또 훈남 형 이름이 리찬? 리찬 요즘 어디 계세요? 태국에 계세요. 아 태국. 네. 리찬 씨가 소개팅을 하려고 안 해요? 소개팅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사인 받고 싶다고. 누구 사인 받고 싶어? 민 사인 해드렸어요? 안 물어봤어요. 좀 몰랐는데. 왜 얘기 안 해? 매니저 형 통해서 저희가 좀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물어보면 되죠. 그럼 해줘. 네 해줄게요. 이따 해줄게요. 자, 니찬 씨 방송 보고 있죠? 사인 받았으면 인증 사진 하나 남겨주세요. 니쿤 씨가 네. 거기에 미스 A는 다른 걸그룹과 다른 이런 매력이 있다. 좀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무대 할 때요, 되게 멋있어요. 퍼포먼스적인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 춤, 완벽해요. 아,
선배 칭찬받은 미스 A 정말 좋아하죠. 이콘 씨의 미스 A 사랑 이제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요. 유독 누가 좀 잘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잘 예쁘게 나와요. 칭찬 만점이 몇 점인가요? 10점이죠. 10점 만점 10점. 나이가 다 다른데 동생들이 막 말 안 듣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말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요, 수치. 네, 사실 민 씨도 미스 A의 나이 서열 세 번째입니다. 긴 촬영 시간 동안 미소를 잃지 않는 미스 A 그리고 니콘 씨 마치 사이 좋은 오누이 같아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유쾌한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네, 투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콘 미스 A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소지섭 씨. 소지섭 씨는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도 뭐 소지섭 씨 외모만 멋진 게 네네. 아니라 정말 네. 마음도 따뜻한 게 그죠? 후배로서 선배님을 걱정해주는 그 마음. 맞아요. 네, 소지섭 씨, 제가 얼마 전에 그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요. 약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간이 안 좋아졌다고요.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네 소지섭 씨, 고마워요. 네, 두 분 참 잘 어울리시죠? 네. 그리고 한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투사부일체에서 정준호 씨랑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정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한효주 씨는 뭐 인기가 최고가 됐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네, 신현주 씨, 네. 정준호 씨랑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알겠습니다. 친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나이가 많이 들어보여서 그렇지, 친구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정준호 씨. 아, 그런가요? 아니 그나저나 오늘 그 박은영 아나운서 보니까 네. 머리가 아 이제 제 머리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네. 딱 오드리 헵번 같기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서른도 선배 같기도 해요. 한효주 씨 화면 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얼른 네. 넘어가죠. 김태진 씨? 오드리 헵번 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아이콘 이제 최고의 아이콘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예. 네. 아, 너무나 솔직한 연예계 진정한 솔직녀 솔직나 김하늘 장근석 씨인데요.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알면 득이 되고 몰라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이상한 베스트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주 역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베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꼭 함께해 주십시오. 네, 게릴라 데이트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늘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아주 젊게 사는 배우 박영규 씨입니다. 어우야!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엔 저 멀리 해외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세계 곳곳의 월드스타들을 만나보는 What's the Hot News. 오늘은 스칼렛 요한슨, 폴 마카니, 비욘세, 그리고 저스틴 비버와 셀레나 고메즈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보실까요? Let's go! Let's go! What's the Hot News? 지난달 헐리우드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의 사진, 바로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입니다. 그녀는 직접 촬영한 이 사진이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유포되자 FBI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지난 12일 드디어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외신인 스칼렛 요한슨의 핸드폰과 이메일을 해킹하고 누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 붙잡혔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피해자는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시카 알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등 수많은 스타가 해킹을 당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범인이 전문 해커가 아니라는 것. 평소 연예계에 관심 많았던 그는 스타들의 기본 정보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추측해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체포 후 인터뷰에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한 스타들의 사생활 엿보기에 이젠 심각하게 중독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직접적이네요. 월드스타들 앞으로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전설적인 록그룹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 69세의 나이로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진짜요? 외신은 지난 9일 영국 런던에서 하객 30명이 초대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두 차례 결혼을 했던 맥카트니, 특히 지난 2008년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했었죠. 그래서일까요? 특히 신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18살 연하의 사업가 낸시 슈베. 두 사람은 4년간 사랑을 키워오다 올 봄 약 7억 원에 달하는 약혼 반지를 주고받아 화제가 됐었죠. 드디어 부부가 된 두 사람. 그런데 이 결혼식이 주목받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첫 번째, 결혼식 날짜 10월 9일. 네?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생일도 10월 9일이었죠. 결혼식장도 화제가 됐습니다.
맥카트니가 첫 번째 부인 린다 이스트먼과 결혼했던 곳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은 신부의 드러스.